반갑습니다. 유혈사태 친구들. 트림만 하면 신데렐라가 되는 남자. 트제남 젠탑입니다. 저는 트림을 잡고 라인전이 끝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는 병에 걸렸는데요. 잡았죠? 그리? 뜨라고.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. 와, 한 번만 더 떴어도 잡은 건데. 이번엔 진짜 잡았죠? 뇌세포는 모르겠고 리신을 제 손으로 죽이고 싶은데요. 넌 뒤졌다. 피 막지 마요 리신님. 뚝배기. 끝. 아마트라면 팀키라 보냈잖아요 리신님. 저는 제 앞을 가로막으면 그게 뭐든 부숴버리는 편이거든요. 아, 어떻게 길각 잡아보고 싶은데 안되나. 진짜 잡고 싶어서 미치겠는데요. W 빠지면 못 참죠. 잠도록 할게요. 날지는든 쉽게 이셨구나. 뚝배기. 끝. 당신 너무 깐죽됐어. 저 같은 상남자들은 갈침 들고 저렇게 깐죽대는 애들 보면 못 참거든요. 반가워요 조두라 친구. 영생 알쿵. 박을 풀. 끝. 라인전 안정 제트리는 프로급이라니까요. 어, 뽀삐 저 신면 주해볼까요? 서프라이즈 마더버커. 어, 혹시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? 어, 저, 저 마법이 풀리기 시작하는데요. 저 됐다. 저거 신데렐라 언니 아니에요? 혹시 라인전 때 기억을 잊으셨나요? 예, 대모님. 시바, 시바, 아이 시바. 불쌍한 젠데렐라. 트림만 하면 이것들은 피오라를 고르네. 트림 카운터가 피오라예요. 근데 이걸 어쩌죠? 갱받으면 그만인데요. 하하, 다이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. 뚝배기. 어, 너무 성급했다. 접시면 응수 없어요. 어, 좋아요. 났으면 된 거 아니겠어요. 하하. 알았으니까 좀 주딱 치시죠. 제가 알아서 들어갈게요. 유채와 키고. 뚝배기. 끝. 트림장인한테 어따 대고 자꾸 오다질이야. 예수는 원래 흑인이요. 진짜 이런 애들 마태복음으로다가 대갈박을 비껴치기 해야 되거든요. 예수님처럼 대신 희생해 주실 순 없던 거예요. 요네님 라이즈 한번 질러볼게요. 안 돼, 찌르긴 했거든요. 돌아오라고. 그건 딱 봐도 무리잖아요. 뭐 하세요? 이거 완전 신데렐라 호박마차 대가인데요. 제발 거기까지만 12시 되기 전에 끝내야 돼요. 어, 저 가고 있거든요. 존나게 시대지시네요. 육수 냄새 나니까 그냥 지나쳐 주시고요. 저 왔으니까 들어가 보실래요? 안 들어와요. 아니, 저 궁도 있다니까요.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그냥 좀 들어오라고. 저 이제 합류 절대 안 할 거예요. 어, 끝났네요. 최대한 한번 막아봐 주시겠어요? 제가 피오라 뚫고 끝내볼게요. 대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아들여요. 시바, 시바, 아이 시바. 불쌍한 젠데렐라.
동정하지 마요. 저 이 밤만큼은 열두 시즌 끝을 꼭 깨보겠어요. 쥐새끼님 얼른 나오시죠. 하하, 팀은 노플이요. 조금만 거리주면 바로 잡아볼게요. 뚝배기. 끝. 라인전은 항상 잘 풀리는데 왜 항상 한타만 가면 뇌세포가 죽는 걸까요? 또 뭐요? 여기 뭐 있어요? 존나 뛰고 있거든요. 제가 혹시 쌍버프 먹어도 될까요? 끝. 이러다가 진짜 징크스 끊는 거 아니에요? 팀 어딜 열심히 뛰어가는데요. 자, 설마 당신이 내 왕자님이었어요? 아, 드디어 끝났다. 우두에 제 족발이 들어감으로써 지긋지긋했던 신데렐라 징크스도 끝이 났네요. 자, 그럼 오늘도 외쳐볼까요? 협곡의 젠데렐라는 12시가 되면 집중력이 틀어지지만 현실의 젠탑은 12시가 되면 집중력이 최고조가 된다. 그리고 섹스. 그 연우님, 제가 매일 옆에 있으면서 연우님 귀에 대고 속삭여줄 수 있거든요. 대신 조건이 있어요. 12시 전엔 집에 가셔야 돼요. 12시엔 저만의 개인적인 시간을 즐겨야 하거든요. 이분도 진짜시거든요. 정말 꾸준하시네. 탑하우스를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. 언젠지는 미정이고요.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. 하하, 끝.